9시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지금 호나홀리 북쪽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NH24번 고속도로 타고서 네팔 국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고요. 시내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길이 미로같이 복잡하고 교통이 너무 엉망이라 시내 빠져나오는 데는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도 중간중간 끊겨 있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잘못 들어서 역주행하다가 반대편으로 달리다가 30분 이상 지체 될 것 같아서 역주행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왜 역주행하는지 알겠어요. 도로 안내가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 식당에 들려서 아침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사모사하고 짜이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먹는 튀김만 비슷한 겁니다. 안에는 감자 같은 거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렇게 놓여있는 물은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 이거 먹으면은 아마 응급실에 실려갈 겁니다. 설사 쫙쫙해요. 꼭 생수 사서 드시고요. 네. 튀긴 음식하고 끓인 짜이 같은 건 괜찮습니다. 이제 국경에 거의 다 왔습니다. 호나홀리가 9km 남았네요. 카트만두는 여기서부터 288km입니다. 계속 달리면 오늘 안으로 카트만두는 도착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소나울리에서 유민국 지나가지고 네팔 비자 받고 점심만 먹고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룸빈이에서 지금 하루를 보낼 거면 고민중입니다. 사실은 네팔 넘어가서 너무 추워요. 지금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말 춥네요. 오토바이 타고 바람 맞으면 달렸다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오토바이 타니까 너무 추워집니다. 네, 이따 이민국 사무실 그쪽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국경부터 나왔는데 트럭이 끝이 없이 끝까지 여기 주차되어 있죠. 여기 네팔에 네팔로 가는 물류 트럭들인데 지금 세관 통관 서류 것을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쪽 뒤에도 엄청 많이 서 있어요. 끝도 없이 트럭들이 대기 중입니다. 통관을 끝까지 보통 며칠 걸려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 네, 이미그레이션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작죠? 네. 살짝 큰 길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국 수속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출국 도장을 받고 왔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규정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네팔 가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출력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관문이 인도 네팔 국경입니다. 네, 육상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오른쪽에 아마 네팔 또 이민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이민국 건물이었는데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로 바뀌었네요. 네. 이민국이 일로 여기 원래 이민국 자리 여기 맞네요. 원래 여기가 새로 짓는 곳이네요. 이민국인가 아니 약 병원 표시가 있는데 이민국은 옮긴 거 맞습니다. 여기 지나가지 국경 지나가지고요 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있다 그러네요. 네팔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보면은 원래는 내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국경을 넘게 되면은 여기 관세 여기 들어가가지고 커스텀 클리어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요.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오토바이는 아까
저쪽에 인도 땅에다가 주차해 놓고 몸만 들어갔다가 나오래요. 비자 할 거면은.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는 저쪽에 세워놓고 이제 걸어서 이민국까지, 인도 이민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비니까지는 못 가고 오늘은 그냥 비자만 받고 바로 돌아가야지 될 것 같네요. 안 그러려면 오토바이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국경을 지나서 한참 들어가 걸어 들어가네요. 이게 무슨 이미그레이션이야. 그냥 서로 발급해줄 동사무소지. 이미그레이션은 국경에서 그 나라 들어오기 전에 비자 발급해줘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멀리 만들어 놓으면은 여행자들 어떡하라고. 국경에서 걸어서 얘네들 말로 500m랬는데 500m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참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비자 받고 바로 출국하는 걸로 하면은,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여기 있네요. 바로 출국하는 걸로 하면은 네팔 돈 바꾸지 않아도 되고 좋네요. 네. 아, 여기입니다.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돈 내고 비자 받는데요, 그냥. 돈만 내면 됩니다. 여기 비자피를 인디안 달러를 받는다고, 인디안 루피를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아, 역시 예전처럼 달러만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환전을 지금 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환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자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 제일 짧은 거 바로 나갈 거니까 15데이즈 끊고 나갈 겁니다. 30달러짜리 아 콜라 두 병하고 비슷해서 점심을 때우고 인도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미그레이션 앞에 있는 가게에서 키우는 개 같아요. 목줄이 있어요. 또다시 인디안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또 왔습니다. 이제 입국도 절차를 밟아야죠. 아, 바쁜 하루입니다. 두 나라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크크크. 입국 비자 받았고요.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해가지고 떠날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짜잔. 벵갈루르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2,000km. 지도상으로는 이틀반 걸린다 그러는데 실제로 내려가면 두 배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두세 배. 아, 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남쪽 벵갈루르로 달려보겠습니다. 굴럭 가다가 어디서 잘지는 몰라요. 그때그때 그냥 되는데 숙소 잡아서 자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계란을 시켰습니다. 계란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노점상에서 그냥 길거리 노점상입니다. 그대로는 성이 안 차서 저것도 하나 시켰어요. 계란하고 면하고 섞어가지고 차오민 같은 거야. 에그 차오민. 길거리 음식 도전입니다. 오늘은 까마 인터내셔널 호텔이라고 하는 도미터리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도미터리는 개인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는 채 캡슐이고요. 예, 도미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층, 2층으로 나눠져가지고 예, 화장실 공용으로 쓰고요. 욕실도 공용으로 쓰고요. 예전에는 이런 도미터리를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썼는데 요즘은 직장 이 근처에서 직장 다니는 현지인들이 많이 씁니다. 아,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고시방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여기 도시는 방세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도미터리에 묵으면서 직장을 다닙니다. 오멘티즈가 쉐이빙 킷, 치약 칫솔, 그 다음에 빗 이렇게 주어졌네요.
샴푸가 안 젖은 게 아쉽네요. 오늘 완전 거짓골이 됐습니다. 예, 여기 지금 시간이 6시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아, 피곤하네요. 그래서 샤워하고 일찍 잠에 든 후 내일은 여기서 몇 가지 물품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원정 방갈루로 원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